파리지향인 제가 파리가 왜 싫은지 객관적으로 적나라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파리 갈 때마다 상충되는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오묘한 이 양가 감정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파리 지하철이 악명이 높죠. 소매치기, 열악한 청결 상태, 노상방뇨 등등 가끔 파리 지하철에 찌릿내가 나요. 진짜 KF94 뚫을 정도예요. 보통 싸가지 없다? 혹은 말투가 퉁명스럽다? 이렇게 느끼셨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원래 그래요. 아니 파리장들끼리 더 심해요. 저는 파리에 살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간접 흡연이에요. 진짜 담배 냄새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테라스가 흡연 지옥이에요. 프랑스는 빵이 유명하지만 딜빵도 유명해요. 또 파리의 길에서 유명한 게 있죠. 개똥. 파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또 하나의 존재가 있죠. 파워. 와, 나 파리 홍보대사 제대로 하네. 파리 시장한테 훈장 받는 거 아니야?